네. 안 산다는 분이 이센조 님이셨어가지고 이덕훈이라고 눈이 거기가 있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죄송하고. 자, 김덕구 대표님. 자, 선정하신 이슈가 현대차도 삼성전자 픽한 로봇. 지금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 주총이 있었는데 네. 그때 또 AI 로봇에 대한 미래 성장 동력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로봇주들이 많이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요즘 뭐 대기업들은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도 그렇고. 그렇죠. 네. 뭐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 사업으로 메타 메타버스 그리고 로봇 사업이 굉장히 핵심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바가 있는데 이미 메타버스 주들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미 주가 많이 올랐다 이제 뭐 갈 만큼 갔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변동이 좀 적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로봇 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많이 받아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로봇 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산업용 로봇으로 갈 것인지 가정용 로봇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보급 대수가 많아지는 부분 있어서의 어떤 그 시차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제 로봇 협회 같은 연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년 32%씩 성장을 해서 2025년에는 굉장히 큰 어떤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네.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시장 자체가 대부분 이제 산업 시장의 부분들의 가속 탄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가정용 산업이라거나 어떤 이제 반려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가정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청소 로봇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는 네. 조금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소개되는 로봇이 이제 말 그대로 걷는 데 있어서 보조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의료 생활 보조기구나 이런 네네. 부분들로서 첫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 상용성 부분들을 좀 강조가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작년 2020년 12월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어떤 산업용 로봇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차에서 개발하는 어떤 로봇 부분들은 아무래도 앞으로 어떤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과 자율보행 이런 부분에서의 그 기술력이 좀 더 중점이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장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현대차와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상을 선정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어떤 그 향후 5년 이상 동안의 지속적인 투자는 충분히 파이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로봇 산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이제 단순히 과거에는 만화로 보던 어떤 상상 속의 어떤 이미지들이었다면 이제는 네. 그 로봇들이 얼마나 일상에 접합해지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 지금 인수를 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유명한 로봇이라고 하면은 뭐 스팟이 있을 수 있고 아틀라스가 네.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스팟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족보행 로봇인데 이제 이게 강아지의 모습을 좀 닮았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그 스팟 로봇을 보신 분들의 말씀을 나눠보면요. 좀 상당히 좀 불쾌한 면도 좀 없잖아 있다라고 하십니다. 왜냐면 네. 우리가 강아지라고 하면 적어도 강아지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얼굴은 없고 이제 몸통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섬뜩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이제 뭐 영화에서도 이제 비슷한 표현을 하는 게 뭐 네. 불쾌의 골짜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을 띠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과 거의 닮아가는데 한 85% 95% 돼버리면은 네. 사람은 아닌 것이 좀 왠지 모르게 어색하게 운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사실 접근성으로 막는 효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가 마찬가지로 주총 때 가져왔던 로봇 달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사람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총에 참석하신 분들도 거부감 없이 아 얘는 로봇이구나. 다만 이런 로봇이 점점 발달하는구나에 대한 인식을 하시던 것이고요. 네. 이제 테슬라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 테슬라맨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본다면은 아무래도 사람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효과들이 계속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강점이 되는 부분들은 이런 어떤 흡사한 인간과의 어떤 유사한 어떤 외형 부분들도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가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즉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 들이 얼마나 확산될 것이며 확산된 AI를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효과들이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 네. 이 부분들이 초점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 지금 너튜브에 너무 재밌어서요. 그 박민선님께서 지금 사료 로봇 난리가 났잖아요. 그 그렇죠. 표현하시면서 집에 고양이 사료만 지금 쌓여 있다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미 로봇을 좀 놓쳤다고 친다면 워낙 급등하고 있으니 조금 이후에 좀 더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섹터 안에서의 종목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 좀 이분이 위안이 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네. 우선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 로봇 관련주라고 하면은 섹터가 지금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능형 로봇 및 AI라고 해서 이렇게 좀 섹터 자체가 묶여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국내에서 로봇 섹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막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세분화를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같은 내용이 은도는 그러다 보니까 종목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게 되고 네. 실제로 뭐 이슈가 있다 하면은 관련된 이름만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그쵸? 많습니다. 네. 뭐 오늘도 대표적으로 보자 들어간 네, 종목 두 종목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로봇 섹터를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로봇이 단순 산업용 기계에서도 왜 AI가 중요한지 이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제가 좀 소개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쪽도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컴퓨팅.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데이터 역량 자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 이 부분들이 결국은 학습 효과를 만들어내서의 근간 자료가 되고 통계 자료가 되다 보니까 네. 필요하다. 이 부분들은 너무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번에 3월 말이 되면은 이제 일본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아시모가 이제 은퇴를 한다라고 하죠. 이제 2002년도인가요? 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혼다사에서 만들었던 혼다사에서 이제 개발을 했던 아시모가 이제 네. 그 미래에 관해서 이제 은퇴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라고 보면은 아시모가 개발됐을 당시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됐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시모가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외관 자체가 인간하고 굉장히 흡사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이족 보행을 한다는 부분들이 메리트가 네. 있었고 실제로 춤을 춘다든가 움직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 은퇴를 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 부분들이 산업성 확장이 안 된 겁니다. 결국은 이제 플래그십으로서의 어떤 내세웠던 컨셉트 로봇으로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부분들이 상용화가 결국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연계 실패한 거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봇 부분들을 볼 때 왜 클라우드를 봐야 되느냐? 실제로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유명한 영화로면은 뭐 엑스마키나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 효과 일어나고 이걸로 다시 한번 재학습이라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빅데이터의 분석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과거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 자체를 보관, 수용, 공유하는 이런 정도의 한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분석까지 완료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이런 솔루션 기업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AI 학습에 있어서 실제 로봇 기업들이 이제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AI 학습을 하기 위한 솔루션 자문 형태로 많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클라우드 기반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곧 들어갔다고 그냥 관련주라 해서 덥석 물 것이 아니라 네,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서 좀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관련 종목은 일단은 빅데이터 얘기 나오는 거 데이터 센터 구축도 필요한 거고 그럼 통신회사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뭐 관련 종목이라면 뭐 KT라든가 뭐 네.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실제로 이제 KT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볼까요? 뭐 네. 이제 우리가 통신 업종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많이 이슈가 나오지만은 로봇 업종하고 이렇게 정말 관련이 크느냐?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우리의 어떤 음성 기록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할 수 있고 실제 이제 어떤 SNS라든가 이제 문자 서비스 이런 부분들까지도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인간의 사고 역량에 대한 부분들에 파악이 되다 보니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KT나 뭐 가비아나 소프트캠프처럼 실제 이 AI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의 종목들이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은 결국은 우리가 종목이라는 것을 선점할 때 아직 산업 자체가 여전히 시초 그러니까 산업이 확장되기 있어서 시발점 정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부분들을 또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즉 로봇만 합니다라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세상인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종목을 선별하실 때는 조금 집중하시는 부분들이 아 나는 이 로봇 산업 중에서 산업용 로봇 위주로 가겠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용 로봇으로 가겠다. 아니면 이 로봇에 있어서의 학습 효과를 위해서 AI 관련 종목을 가겠다. 이렇게 가셨을 때 네. 섹터와 종목을 고르신 데서 차이는 굉장히 넓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침 KT 말씀하셨는데 수급을 보니 유럽 관련주들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그렇게 썩 양호하진 않는데요. KT는 외국인 기관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네. 우선 이제 로봇 기업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수급이 좀 안 좋은 이유 중 한 가지가 결국은 부채에 대한 부담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기가 되면은 굉장히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술주들의 특징은 대부분 자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상환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디폴트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파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리스크가 있고 우리가 이제 AI라든가 아니면 뭐 빅데이터 기업들, 벤처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기업들의 가장 큰 맹점은 기술력으로 3년, 5년 동안의 그 빚을 한 번에 갚지 못하면은 결국 그 기술력 자체 인정이 안 되는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어떤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오히려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몇몇 종목들을 좀 언급해 주셨지만 또 가장 또 이 중에서 주목하는 종목으로 우리는 좀 관심이 갑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제가 조금 소개드리고 싶은 기업은 XM입니다. XM. 앞서서 네.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전문 기업이고요. IT 솔루션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성능 관리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의 도출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XM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모니터링 매출 부분들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고요. 지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이제 20% 넘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 좀 소개 드린다면은 여전히 이제 데이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제 단기 순익 면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매출과 순익 면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실적을 좀 많이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 정도 살펴보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목표가나 손절가 같은 경우를 좀 제시드리고자 한다면은 목표가액은 제가 연중 기준으로 했을 때 6,000원까지 를 좀 높게 바라보시자 제안드리겠지만은 지금 RSI 지표라든가 뭐 OBBA 지표라든가 지금 어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좀 폭증했을 때 나타나는 지표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삼성전자 주총이랑 현대차 주총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로 조금 단기 급등을 하면서 좀 이후에는 변동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손바뀜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조급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네. 조금 거래량이 좀 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진입하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전략이 되겠다 말씀드리. 겠습니다. 네. 자, 뭐 어제 오늘을 제외하고는 XM 계속해서 또 외국인들 수급도 최근에 뭐 연일 들어오는 그런 또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XM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앞서서 제가 목표 가격도 6,000원 정도를 이렇게 제시를 네. 좀 드렸습니다. 지금 뭐 300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연간 실적 부분을 좀 추정을 했을 때는 그래도 충분하게 상향할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제 손절 가격은 제가 4,000원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우리가 이제 이벤트가 끝났을 때에 대한 거품이 빠지는 부분들을 그렇죠. 충분히 각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머선일이군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또 너튜브로 함께하신 분들과 즐겁게 또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